GT5 10월 3주차 주간 업데이트. 이번 주는 로그인만 하시면은 갈색 고양이 가면이랑 죽음의 날을 기념하는 칼라카 가면 두 종을 줍니다. 그리고 저번 주 커뮤니티 도전이었던 루덴드로프 묘지 서바이벌이 누적 8천만 킬을 달성해서 모든 인조들에게 오렌지 글로우 스켈레톤 복장과 레드 우드 스컬 마스크를 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번 주는 신규 할로윈 커뮤니티 시리즈가 달러 RP가 2배, 대정 모드 슬래셔가 달러 RP가 2배, 루덴드로프 공동 묘지 서바이벌이 달러 RP가 2배, 그리고 LSD 판매도 달러 RP가 2배예요. 그리고 2개골 문신 무료, 2개골 얼굴 페인팅이 무료. 이번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 알바니 브리거, 알바니 프랑켄스텐지, 알바니 러처, 디클라스 토네도 랜로드, LCC 상투스, 윌라드 유도라, 아니스 유로스, 이너스 윈저더럽이 30% 할인, 무기 벤에서 군용 라이플이 40% 할인, 주간 도전 클론 슬래셔를 처치하고 10만 달러와 검은색 고양이 가면을 받으세요. 이번 주 패치한 강도 작업은 갱 강도 작업에 페가시 토레로 엑소, 듀건 강도 작업에 디클라스 비기러제텍스, 맥토니 강도 작업에 카니스 카마초. 이번 주 카지노 경품 이동선은 딩카 칸조 SJ, LS 무임장 경품 이동선은 캐런퓨토 GTX. 이 차량은 LS 무임 시리즈에서 3일 연속 5위 안에 드시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LS 모임 테스트 차량은 코일 라이덴, 그루티 GTO, 베네팩터 수라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차량들 전부 삭제 차량. 다음은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 D클라스 스크램 Z, 베네팩터 스털링 GT, 얜 30% 할인, 그루티 치타, 체리언 로메로 영구차, 얘 30% 할인, 카니스 보디가 준비되어 있고요. 럭셔리 오토샵은 바피드 도미네이터 FX, 바피드 알루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프리미엄 레이스는 머슬 인, 타임 트라이얼은 제재소. 감사합니다.